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템플릿 엔진을 사용한 결과를 먼저 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매뉴얼에서 여러분들 안내서에 있는 템플릿 엔진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고, 혼자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초심자한테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익스프레스와 함께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실행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pm install jade, 즉 jade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설치하라는 뜻인데,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술 또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품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템플릿 엔진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그 템플릿 엔진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제이드라든지, 핸들바라든지,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익스프레스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제이드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을 적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템플릿 엔진도 뭐 짚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익스프레스 자체는 템플릿 엔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템플릿 엔진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템플릿 엔진을 설치해서 익스프레스와 연결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은 바로 jade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을 설치하는 명령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npm install jade save를 하면 노드 모듈스에 jade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package.json 파일에 jade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현재 제가 설치한 이 모듈이 dependency 항목으로 추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application 설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view engine, 이건 템플릿 엔진을 얘기합니다. 사용할 템플릿 엔진을 그 익스프레스에게 알려주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자, 작성해 보죠. 여기 있는 m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에게 set 하는 거예요. 뭐를? 템플릿 엔진을. view 엔진은 템플릿 엔진이란 뜻입니다. 저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템플릿 엔진을 jade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한 jade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를 우리가 연결하는 코드가 바로 저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있는 디렉토리를 익스프레스에게 알려주는 코드가 이건데요. 자, ..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set views, 그리고 views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view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요 흔적은 저는 지워버리고 views라는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jade 파일을 저 디렉토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views가 templates라고 되어 있다면 요 views는 이름이 templates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습적으로 jade express에서는 템플릿 엔진들의 템플릿 파일을 views라는 디렉토리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를 생략해도 익스프레스는 여기 views라는 디렉토리를 찾도록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뷰스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 파일을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그걸 추가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라우터를 만들어서 우리 그 템플릿 엔진이 적용된 페이지에 대한 라우터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자, app.get 하고서 템플릿이라는 주소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컨트롤러를 연결을 시켜줄 거냐면 request response. 자, 여기에서 response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send라는 걸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send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템플릿 엔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렌더링한다. 렌더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뭐 게임 같은 데서 뭔가 렌더링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즉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렌더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렌더라고 하는 그 함수를 res, response 객체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익스프레스의 그 API를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원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패턴으로 아, 저렇게 하면 템플릿 엔진의 코드에 따라서 만들어진 템플릿 파일을 읽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mp라고 할게요. 자, tmp라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무슨 어떻게 되냐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에게 이 펑션이 실행이 되면서 temp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을 웹페이지로 렌더링해서 전송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템플릿으로 될 것이고 temp에 해당되는 템플릿 파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뷰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temp.jade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HTML이라고만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노드 app.js 하고 실행을 시키는데 굉장히 이거 귀찮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힘든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에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쉽게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쉽게 할수 있는 걸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요거를 모르실 겁니다. 예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파일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슈퍼바이저라는 녀석이 이 app.js의 파일이 수정된 걸 알아차리고 자기가 알아서 재시작을 해버려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코드가 수정될 때마다 얘를 껐다 켰다 하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나도 저런 걸 쓰고 싶다. 라는 그 욕구를 좀 잔뜩 키워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걸 설명드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템플릿에 집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슈퍼바이저라는 걸 짚어드리는 건 삼천포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는 다르게 Node.js를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른 상태예요. 여러분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Node.js를 Ctrl-C로 껐다가 다시 키는 겁니다. 아셨죠? 쓸데없는 설명이 길어져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템플릿으로 들어왔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temp라고 하는 템플릿을 호출해서 렌더링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response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temp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이 temp.jade라는 저곳에 jade라는 이름으로 형식으로 파일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HTML이라고만 적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접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 아시겠나요? 즉, 우리가 이렇게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템프를 렌더하게 되면 익스프레스는 내부적으로 이 위쪽에 정의해놓은 뷰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죠. 이 뷰스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템플릿 엔진으로 JD를 정해놨기 때문에 JD의 확장자인 temp.jd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 그 템플릿 파일을 JD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한 후에 그 결과를 가져온 후에 그것을 사용자에게 리스폰스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JD 전체 말고 JD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부 문법을 좀 살펴보면서 템플릿 엔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시죠.